sphere. 영어로는 창. 창이란 예전에 긴 나무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촉을 박아서 던지고 찌르는 데에 쓰이던 무기를 뜻하며 곱등이 사냥을 할 때 쓰던 창을 곱창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1382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리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황금 마티즈에는 곱창의 눈곱이 꽉 찼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달리 서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이용하여 빠르게 레드리시를 하는 니달리. 니달리가 카르마의 진행방향으로부터 1티모미터 뒤에 창을 날려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바로 창 맞춰버리기. 와, 이걸 밑으로 무빙을 안하네. 헬퍼다 이거. 니달리가 이번엔 제라스의 진행방향으로부터 3티모미터 뒤에 창을 날려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다. 그렇지. 와, 기가 막혔다. 야, 창 데미지 보소. 자신감이 붙은 니달리는 미니언 사이로 창을 날려 다시 한번 제라스한테 창을 맞췄습니다. 그렇지, 이거지. 어, 치, 기가 막혔는데 방금 뭐냐? 이번에도 제라스한테 창을 맞춘 니달리가 순간 전멸 국어 W로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어버리면서 여기다.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아이, 김어제. 와우, 페이오. 시작한 지 4분 만에 서열 정리가 끝난 바텀에서 또다시 니달리가 창을 던졌고 그녀의 창을 피할 맞아. 수 없었던 카르마는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아, 까비. 체력이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상대팀이 니달리의 창에 맞아 죽는 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뭐야 이거. 어, 야, 씨, 안 움직여져. 그렇게 당하고도 여기. 정신을 못 차리던 카르마는 그렇지. 만트라큐를 한번 날려보려다가 또다시 어. 창에 맞아 여기. 숨을 거둡니다. 그렇지! 니달리가 제라스한테 창을 던져 맞춘 뒤 빠르게 국어 WEQ 평타로 제라스를 쓰러뜨리고 누누의 눈덩이를 맞기 직전 얇은 벽을 폴짝 뛰어넘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강가에서 니달리를 마주친 카르마 정글. 카르마는 니달리를 발견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갔지만 니달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뭐하세요? 김우재. 다시 라인에 복귀한 니달리는 제라스가 Q를 모으는 타이밍을 노려 창을 맞춘 뒤 윗무빙으로 카르마 Q를 피한가 동시에 아랫무빙으로 제라스 EQ를 피해주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아무리 피하려고 우와,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피해지지 않는 니달리의 날카로운 창. 여기. 뭐지? 제 이상해 상태가. 체력이 없던 카르마가 귀환하고 홀로 남은 제라스. 니달리는 빠르게 타워에 다이브를 하였고 결국 안일하게 라인을 받아먹으려던 제라스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뭐지? 이때 누누가 바텀갱을 왔지만 니달리는 가볍게 국어 W로 벽을 넘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씨, 벽으로 넘었으면 몰랐는데. 부시에 숨어있던 니달리는 제라스가 미니언을 먹으려고 오는 순간 창을 던져 맞춤과 동시에 국어 WEQ 평타를 때려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카르마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그녀 또한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안녕? 쪼물딱. 미드의 로밍으로 온 니달리가 적의 뒤를 노려 코르티를 쓰러뜨립니다. 이걸 니... 뭐야? 이걸 니달리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니달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아니, 그녀는 침착하게 카르마 Q와 제라스 Q를 피한 뒤 여유로운 몸놀림으로 제라스 궁 8발을 전부 피해버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어휴. 이번에는 탑으로 간 니달리. 니달리는 이번에도 적의 모빙을 파악한 뒤 창에 달려 제라스를 쓰러뜨립니다. 이때 코르키와 누누가 탑으로 합류했지만 그들 또한 니달리에게는 먹잇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맞추고 바로 맞춰주고 바로 여기서 맞춰버리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니달리가 어둠 사이로 창을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을 먹고 있던 상대는 결국 니달리의 창에 용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 뭐지? 아, 아까워. 바위궤도 두드려보고 섭취하라 했거늘 아무런 의심 없이 바위궤를 섭취하려던 제라스는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쪼물딱. 저 뭐야? 어? 뭐야? 어? 아, 김어지. 그렇게 니달리 서프스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딜량 1등인데? 오 예! Yeah.